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일차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그리고 일차함수의 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에 앞서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간단하게 주어진 내용 정리부터 먼저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a가 양수이면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고, a가 음수이면 어디로 향할까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대략적으로만 그릴게요. 자, 이렇게 x, y가 있으면, 자, a가 양수인 것들을 몇개 그려봅시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있겠죠. 그죠? 이런 애들은 공통점이 뭐냐?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죠. 자, 반면에 A가 음수인 거몇개 그려볼까요? 이런 애들. 요런 애들. 자, 요런 애들은 공통점이 뭘까요?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기울기가 특히 같은 두 일차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평행하거나 일치한다고 할수 있죠. 자, 여기서 평행이나 일치에 대해서는 서로 별개의 경우도 취급을 하도록 합시다. 사실은 뭐 서로 포함되거나 뭐 똑같은 걸로 보기도 하는데 여기선 다른 걸로 봅시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해를 할 때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로 평행한 두 일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에 대해서 그 사각형의 합동 조건하고도 관련을 지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념 원리 법칙을 다른 개념 원리 법칙과 관련 지어서 이해를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씩 그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어떤 걸 물어볼까요? 자, 잘 읽어봅시다. 자, 다음 1차 함수에서 그 그래프가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증가하는 것을 모두 찾으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기울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죠. 자, 이 기울기라는 녀석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자,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그죠? 자, 기울기란 게 뭐예요? 하면은 자, 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율을 기울기라고 하고 이 비율의 계산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자, 이렇게 있으면 x가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했고 y는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했어. 만약에 그러면은 이 기울기는 양수제. x 증가량 양수, y 증가량 양수가 돼서 이해되지? 반면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음수인 경우. 자, 여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x 증가량은 양수예요. 근데 y 증가는 음수죠.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를 했잖아. 그러면 얘는 감소랑 똑같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었죠. 이 말인즉슨 기울기가 양수라는 말이죠. 자, 기울기는 어떻게 알아요? 자, 지금 무엇을 보고 알수 있을까요? 여기 이 아이들을 보고 알수 있죠. 그죠? 자, 이 아이들을 보면은 그 중에서 기울기가 음수인 게 있고 양수인 게 있겠죠. 자, 그럼 이 기울기는 얼마예요? 자, 기울기가 3분의 2죠. 얘는 양수네. 기울기 마이너스 4, 얘는 음수제. 그 다음에 기울기 5는 얘는 양수제. 기울기 2분의 1, 얘도 양수제. 그러면은 기울기와 양수인 것들은 모두 지금 아까 말한 요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조건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답은 뭘까요? 자, 이세 개죠.
그죠? 1번, 3번, 4번 이렇게 세 개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고요. 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차 함수 y는 3x-1의 그래프와 평행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을 지나는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식을 구해봅시다. 자, 풀이 한번 써볼게요. 자, y는 3x-1의 그래프와 평행하므로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3이죠. 자, 그러면은 y는 3x 플러스 b로 나타내어지죠. 자, 그러면 별표에 지금 뭘 대입할까요? x는 마이너스 1, y는 7 대입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여기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 여러분들 집중하고 나왔냐 봤어요. b는 마이너스 4죠. 그래서 따라서 구하는 1차 함수의 식은 y는 3x-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죠? 자, 여러분, 이번에는 3번 문제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 자,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2와 평행하고 x절편이 6인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식을 구하시오. 자, 이 1차 함수식을 어떻게 구할까요? 자, 지금 두 가지 조건이 주어졌네요. 1번. 자, 이런 조건이 주어졌네요. 이 조건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2번. 이 조건이 주어졌어요. 자, 지금 각 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그래프와 평행하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기울기를 알수 있죠.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2죠. 그죠? 그 다음에 x절편이 6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해요? 자, x절편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잖아. 그지? 이해돼요? 자,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거야. 자, 얘야. 그지? 자, 그럼 x, y. 자, 이 아이는 대략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6, 2, 뭐 이런 그래프인 것 같아. 맞지? 그지? 앞서에서 그려보자 하면은. 자, 그러면 여기 x절편이 6이라는 것은 요 직선하고 요 직선으로 이어지는 그 1차 함수식에 대한 그래프랑 요 x축이 만난다는 뜻이지. 그러면 만나는 점의 좌표는 뭐예요? y좌표 0이고 x좌표 6이란 말이지. 그래, 그러면 6,0이네. 맞아? 그지? 6,0을 지나네. 그러면은 이 말인즉슨 뭐냐면요. 기울기가, 너희가 해야 될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이고, 점, 한점 6,0 지난다는 거죠.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식을 구하라. 이렇게. 자, 이거는 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방법 1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방법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자, 기억.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2와 평행하므로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b. 이렇게 되지. 그러면 별에 6,0 대입.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6 더하기 b는 0. 왜? 왜 지금? 자, x절편이 6이므로. 자, 그러니까 즉 6,0 위의 0이 위의 점이란 얘기지. 그지? 이해가 돼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 이 정도 설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1차 방정식 잘 풀면 B는 얼마예요? B는 4죠. 구하는 1차 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되시겠죠? 자, 알면 방법 2. 자, 방법 2도 뭐, 딱히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기울기의 의미 여기 주목을 해봅시다. 기울기의 의미. 자, 이 비율을 알면은 또 다른 한 점을 알수 있잖아. 이해야 되지? 자, 기어. 자, 점 6,0을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2이므로, x가 얼마, 3만큼 증가할 때, y는 얼만큼 감소할까요? 2만큼 감소하죠. 그래서 얘는, 자, 9, 얼마를 지날까? 자, 마이너스 2 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9, 마이너스 2를 지난다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 여기, 내가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여기, 마이너스 6만큼 증가한다고 해볼까요? 마이너스 6만큼 증가한다면은, 얘는 4만큼 증가해야겠네. 그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0, 여기는 0,4를 지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맞나? 자, 마이너스 3분의 2네. 그지? 자, 그러면 0,4를 지난대. 그러면은, 이 계산해 볼수 있겠어? 자, 지금 이 기울기와 y 절편이 주어졌네. 그래, 기울기와 y 절편 형태로 문제를 바꿔서 풀 수도 있어요. 그죠? 자, 따라서,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y 절편이 4죠? 따라서 구하는 1차 함수식은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4는 y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3번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푸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두 점을 지난 직선이 주어졌을 때 일단 우리 3번 문제에 기울기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방정식으로 바꿔서 생각한다. 1번 기울기와 한점 지나는 1차 함수식 자, 두 번째 y는 ax 플러스 b에 주어진 두점 대입 이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를 풀면 될것 같아요. 자, 방법 1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법 1. 자, 주어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자, 2 마이너스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마이너스 7. 자, 이 기울기 구할 때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까요? 같은 방향으로 빼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울기가 전혀 다른 값이 나와버립니다. 따라서 주어진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식은 y는 2분의 3x 플러스 b꼴 여기 별표로 합시다. 니은 별에 2,2 대입해 봅시다. 쉬운 거 대입하면 좋잖아. 맞지?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2 플러스 b는 2가 돼서 따라서 b는 얼마? 마이너스 1.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구하는 1차 함수식은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1
오케이.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이제 방법 1을 한번 해볼까요? 이 기억 y는 ax 플러스 b 꼴에 x, 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2, 2를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그냥 2죠. 자, 그러면 여기 빼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9, 따라서 a는 2분의 3이 되죠. 이때 b는 어떻게 될까요? b는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구하는 1차 함수식은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연립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양하게 1차 함수식을 구할 수가 있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5번 문제는 원래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1차 함수식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저는 3번, 4번에서 충분히 뭐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풀어보았기 때문에 5번 문제에서 한 가지 방법만 소개하고 나머지 방법은 여러분들 숙제로 남길게요. 자,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 목소리 남겨두겠습니다. 자, 여기 이 직선을 보면서 알수 있는 것들을 모두 말해볼까요? 자, 일단 여기 6,0 지나고 0,2를 지나죠. 즉, 그러니까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2인 직선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2이므로 6,0, 0,2를 지남으로 지난다. 따라서 1차 함수 식의 기울기는,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x 증가량 6-0. 자, 그 다음에 6-0, 0-2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리고 y 절편이 2. 따라서 구하는 1차 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2.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온도는 지면에서 지하 10km까지는 1km 내려갈 때마다 30도씩 올라간다고 한다. 자, 지면의 온도가 15도이고 지하 x km에서의 온도를 y도라고 할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x와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세요 하면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지면 온도가 15. 아, 지면이면 여기 0km제, 그지? 자, 0km, 초기 온도가 15도란 얘기잖아. 그래서 지하도 내려갔을 때 온도가 y도가 된대. 근데 얼마씩 올라간대? 30도가 올라간대. 1km 내려갈 때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여기서 변수 설정을 어떻게 했어요? 자, 저 같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깊이라고 할까요? 자, 깊이라고 합시다. 깊이와 온도 사이의 관계를 대한 변수를 정의하고, 함수식을 구하라고 하겠죠. 정의하고 1차 함수식 구하라. 이런 문제를 물었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저 같으면 그런 문제를 내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한테, 식 세우기 편하라고 변수를 주셨네요. 그죠? 출제자분이 인자하셔서,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온도는 y라고 둡시다. 온도는 무엇을 영향받는다? 지하 몇 킬로미터에 따라 영향을 받죠. 그죠? 그러면 1km 내려갈 때마다 30도씩 올라가고, 그러면 지하 x도에서 온도. 자, 그러면 우리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처음에 15죠. 그 다음에 1분의 30, x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죠? 1km 내려갈 때마다 30도씩 올라간댔으니까. 그죠? 이렇게 비율은 일정하죠. 그죠? 자, 그러면 y는 15 더하기 30x는 fx가 되죠. 그러면 지하 10km에서는 f10을 대입하면 되겠죠. 위에 식에다가 15, 30 곱하기 10 하면 315죠. 315도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활용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고요. 자, 그 외에도 몇 문제 조금 어려울 것 같은 문제들 몇개더 풀어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문제 3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 3번. 두점 2코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코마 1을 지나는 직선을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의 식을 구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두 점을 지나면 지난 거 알려졌으면 그두 점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구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죠? 그리고, 2, 마이너스 1 지나므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b에서, x는 마이너스 2. 자, y는 1 대입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b는 1. 따라서 b는 0이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되죠. 니은 별표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은 길이가 30cm인 양초에 불을 붙인 후 1분마다 양초의 길이를 재어 나타낸 것이다. 불을 붙인 지 x분 후에 남은 양초의 길이를 y cm라고 할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게 지금 실험 자료들이 주어져 있네요. 자, 실험 자료가 만약에, 실험 자료를 통해서 1차 함수식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1차 함수식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1분마다 양초의 길이가 얼만큼 줄어들어요? 자, 불을 붙인 지 x분 후가 되면은 양초는 얼마 줄어드는 걸볼수 있나요? 2x cm만큼 줄어듦을 볼수 있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 초기 값이 뭐예요? 초기 값은, 네, 여기 0,30에서 잘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만큼 분이 1분 증가하면 얘는 마이너스 2만큼 증가했죠. 그죠? 그러면 30 마이너스 2x. 자,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불을 붙인 지 12분 후에, 그러면은 얘를 fx라고 정의하면은 얘는 f12가 되겠죠. 그죠? f12, 30 마이너스 2 곱하기 12. 자, 그러면 6이죠. 6cm고요. 아, 여기서, 단, y가 0이어야 되니까, 0이어야 하므로, 자, 우리 1차 부등식 풀어서 정확한 x의 범위를 구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필요하다면 x의 범위를 이렇게 줄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남은 양초의 길이가 14cm가 되는 것은 불을 붙인 지몇분 후가 될까요? 자, fx0를 14라고 둡시다. 그러면은 30-2x0는 14. 따라서 -2x0는 -16. 따라서 x0는 8. 그래서 8분 후가 되겠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험 자료를 가지고 시험 자료를 택해서 수학적 모델인 1차 함수식을 찾아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와 같은 패턴들이 많을 거예요. 이와 같은 패턴을 통해서 규칙성을 찾죠. 규칙성을 찾아서 수학적 모델로 나타내는 거죠.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걸 배웠어요? 1차 함수의 식이라는 거죠. 식, 그래프,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은 분야는, 지금 현재도, 상당히 많이 유용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는 점을 잘알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전염병의, 확산 추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염 재생산 지수에 따른 시나리오에 분류해서 이렇게 나타낸 것도 바로 이 수학적 모델에 의거한 건데요. 이때는 1차 함수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함수의 식을 바탕으로 이 실험 자료를 가공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죠? 다음번을 예측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5번 문제의 패턴도 그러한 패턴입니다. 자, 여기는 제가 원하던 방식의 문제 출제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고, 근데 단 조건을 하나 줄것 같아요. 적절한 수학적 모델을 설정하는 과정을 안내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죠. 자, 비커에 들어있는 100도씨의 물은 실온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온도가 일정하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커를 실온에 놓은 지 2분 후에 물의 온도가 96도였습니다. 자, 물의 온도가 50도가 될 때에는 비커를 실온에 놓은 지몇분 후가 되는지 한번 구해 볼까요? 자, 그러면 적절한 변수를 택해야겠죠. 저는 t를 시간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 다음에 C를 온도라 할 때, 0,100, 2,96을 지나므로, 이 직선의 기울기는 2-0, 96-100은 -2.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0,100 지나므로, 왜? y 절편이 100이잖아요. y는 -2t 플러스 100은 ft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죠? 수학적 모델을 세웠죠. 자, 그러면 자, ft0는 50이 되는 t0를 찾으면 되죠. 그럼 -2t0는 -50. 따라서 t0는 25.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물의 온도가 50도가 될 때에는 비커를 실온에 놓은 지 후가 된다.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구한 모델 내에서 현실 맥락에 맞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보면서 1차 함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고 1차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의 식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탐구 활동과 중단원 연습 문제, 단원 평가 등으로 재미있는 문제 많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